오늘은 이제 뭐 벌써 목요일이에요. 어제 미국의 대통령 또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과거에 36년 만에 이번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거의 2%까지 급등했는데 36년 만에 그 대통령 취임식에 최고로 많이 오른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이 36년 전이면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고요. 실제로 이 36년이면은 레이건 대통령 올해 이제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으로 이제인데 여기서 36년 전이면 85년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게 있어요. 1985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198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플라자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3저 호황으로 올라왔을 때 앵고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80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그다음 3년 동안 우리 지수가 2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한 300% 오르던 그런 뭐 모멘텀이 어제 미국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 외에도 뭔가 세계 질서가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그게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정리하고 보유 종목에 대한 또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기록해서 지금 뭐 보합선에 있습니다만은 뉴라고 하는 종목이 드디어 저 107%인가요? 네, 오늘 목표치를 터치해서 2차 목표치 만원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소개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2차 목표치 터치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 위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넷플릭스예요. 대형주들 중에서 그래서 뭐10% 이상의 15%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상승은 앞으로도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어렵다고 볼 때는 계속 될 것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한류와 관련해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한류의 소비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가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문화와 음식과 또 여러 가지 뭐 드라마와 이런 웹툰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도 함께 늘어나면서 이 뉴라고 하는 종목은 추가적으로 목표치는 터치했지만 갈수 있다라고 보고 차기 다음 뭐 추가로 이제 더 올린다면 13,000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익절 라인만 9,000원 정도 보시고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죠. 이 종목도 오늘 신고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DI 동일이라고 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2차 목표치를 지금 20만 원 터치를 했는데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뭐 19만 8,500원이니까 돌파해서 더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 목표치를 터치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제가 익절 라인하고 추가로 더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에 대한 3차 목표치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언저리 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익절 라인 오늘 그 시가 금방 언저리라고 볼수 있는 대략 이 자리 정도가 되겠죠. 대략 17만 5천 원 정도 전후를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로 더 가면서 목표치 여기가 보이는 자리가 28만 원 여기까지 갈수 있으니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소위 아주 독특한 분야인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데, 아주 뭐, 지금 실적도 그렇고 굉장히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홀딩 하셔서, 아무튼 뭐, 좋은 자리에 여러분 진입했으니까 수익 극대화해서, 30만 원 근처에 가면 한100% 가까이 수익 나니까, 수익 극대화하시기 바라고. 이 종목은 자산주의이기도 해서, 속도가 계속 갈 것이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TK 케미칼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이게 아마 내일 정도에는 우주 돌파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최근 여기서 기관들이 그냥 뭐 있는 대로 매일매일 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테마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정책주이기도 하고 뭐 아무래도 큰 변화를 시사한다. 정부 정책 관련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종목은 뭐 표치까지 계속 홀딩하도록 하고 현재 뭐 최고가 기준은 41%인데요. 아마도 이 종목도 목표치 한 4,500원에서 5,000원까지는 갈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추가로 한60% 정도는 추가로 나니까 100%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바로 현대로템이라고 하는 종목. 제가 이걸 리뷰를 좀 했는데 그래도 계속 갖고 온 것은 뭐냐면 이 종목은 어쨌든 뭐이 고가를 내일 정도면 넘어갈 거라고 봐서 계속 홀딩하게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ISC
오늘 어제 그 고가 돌파를 했는데 이 종목 계속 홀딩하면서 목표치까지 가도록 하고요. 오늘 그 여러분께 소개드릴 종목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050원 현재 기록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종목의 이름은 동일제강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일제강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올라오면서 우주 돌파 실패를 하고 눌러놓고는 딱 받아 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거래만 실려주게 되면은 여기 우주 돌파가 되면 바로 목표치 5,000원까지가 보이고요. 이 종목이 그럴만한 모멘텀이 있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차트는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동일 제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철강 관련 그런 종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세한 철강을 하긴 하는데 어떤 철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일 제강인데요. 이 종목은 뭐냐면 PC 강선이라고 돼 있고 또 그 아연 이런 것들을 해서 강선이라는 것은 이제 철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때 다리 같은 거 만들 때도 이제 강선을 이렇게 쓰죠. 강한 선. 예, 그리고 뭐 선박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소위 그 전철이나 기차 뭐 이런 철도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항만이나 이런 데도 많이 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강선이 또 건물에도 또 많이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런 거고 이 종목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특히 건설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될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종목은 이제 그 밸류상으로 지금 제가 요건 여러분 데이터를 보면은 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그 숫자인데요. 예, 지금 이 종목의 PBR이 지난해 기준 0.2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PBR이 0.3 정도이기 때문에 자산가치 대비해서 1이 넘어서 넘게 되면 이제 뭐 오를 만큼 올랐다 적정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 0.3 정도니까 두 배 올라도 비싸다는 얘기 못할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그리고 이제 뭐 유별도 충분히 좀 많은데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은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가치주이기도 하지만 잠시 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를 제가 이제 오늘 뭐 소개드린 종목은 이름을 자주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에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개별 재료가 생겼습니다. 바로 동일제강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자료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여기 보면은 화두의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 용인 안성시에 SK 하이닉스 방류수 해법 찾는 상생 협의체 출발. 이게 뭔 얘기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용인하고 그 안성 사이 근처가 되죠. 그 언저리에 바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확장을 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이천이나 이쪽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안성 옆쪽에 가면 바로 삼성전자의 기흥이 또 그 근처에 있습니다. 수원 그 사이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로 용인에까지 SK 하이닉스가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수원, 용인, 그다음에 또 기흥 이런 쪽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메카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진행되는 다음 장 한번 보면은 그럼 이거하고 무슨 관계냐?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지으면 짓는 거지라고 하는데 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용인의 남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 회사 이 클러스터 이 그 하이닉스의 클러스터 근처에 바로 이 회사 동일제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철강에서는 기본적으로 철강을 만들고 그러면은 많은 부지를 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부지에다가 왜 부지가 필요할까요? 뭐 생산을 하는 공장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철근에 이 지금도 이제 뭐 아연 강이라든지 철근이나 철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은 야적을 하고 누적을 해두는 이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그 창고들을 많이 갖게 되어 있고요. 또 이걸 왜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것들을 각 그 지역에 있는 쪽으로 물류를 해줘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여유 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개발이 되면 바로 개발 이익이 생겨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PBR 0.3이 그 결국은 뭐 1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제자리로 돌아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동일제강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좀 같이 간다고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네.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보면은 네. 오늘도 오늘 새벽에 네. 미국의 나스닥
그 관련주들 나스닥 중심 기술주들이 또 한번 이제 급등을 좀 했어요. 네네네. 아 그래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오르고 네네. 뭐 아마존 4% 넷플릭스 무려 16% 네. 뭐 지금 전체적으로 좀 다 분위기가 좋은데 네. 그 지금 그 나스닥 기술주들은 이제 바이든 시대에는 네네네. 어떻게 이게 이제 그냥 단순 이벤트로 단기 급등을 한 건지 네네. 아니면 앞으로 네. 흐름이 이제 계속 좋을 거라고 보는지 네.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업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이닉스하고 또 연관이 되니까 네네. 또 IT와도 살짝 연결이 되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민주당처럼 재벌이나 우리나라 미국에는 재벌이 없습니다만은 큰 초거대 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독점법이나 이런 걸로 억제를 하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키우려고 많이 육성하는 정책의 방향을 간다. 근데 어제 그러면 왜 기술주가 올랐냐? 그건 뭐냐면 그런 규제가 지금 당장은 미국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할 때 바로 규제를 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 회복할 때 금리도 인상할 것이다. 이런 멘트를 지금 계속 내놓고 있고 옐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도감으로 올라오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게 실적 발표가 지금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지난번에 성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도 되고 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기술적인 반등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큰 그림 자체는 바이든 행정부의 트렌드 자체는 대기업 규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기술주들은 너무 많이 보기는 어렵다. 단 이 IT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괜찮다. 왜냐하면 계속 소재를 납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경기 부양이 계속되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반도체 소유도 늘어날 것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가격 전략은 목표치 1차 목표치는 4,000원, 2차 목표치는 7,000원, 손절가는 1,6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